야구장에 여성 바바리맨이 등장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주부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을 노렸습니다. 하루 종일 야구장 주차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선수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인천 문학야구장 지하주차장입니다. 지난달 31일 43살 김모 씨는 알몸에 반투명 비옷만 걸친 채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을 기다렸습니다. 선수단이 버스에서 내리자 김 씨는 차량 보닛에 올라갔고 지나가는 선수들을 향해 비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 씨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을 보기 위해 전날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하루 동안 숙식을 하며 선수들을 기다렸고 기아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옷을 벗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비를 맞아 차에서 몸을 닦다 평소 좋아하는 선수들을 보려 했을 뿐 일부러 알몸을 보여주려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장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걸로 우리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단순히는 강팬이다. 열성 팬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공연 음란 혐의로 불구속에 꺼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